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루닛이 조만간 유상증자 할 것 같다고. 아 맞아요. 그게 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933배의 수익이 와. 생긴 거죠. 지금 루닛은 글로벌 1등 의료 AI 회사입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루닛이 유상증자 1차 발행가의 확정일 이때가 이제 9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12% 정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라는 게 뭐 중자 유형에 따라서 좀 나뉘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주주 배정으로 하면은 뭐 1차 발행가의 확정도 있고 뭐 2차 발행가의 확정도 있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이 루닛의 유상증자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루닛이 조만간 유상증자 할 것 같다고. 아 맞아요. 그게 네,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고 유상증자를 어차피 할 거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네. 그것도 제가 이런 말씀했는데 이걸 또 기억하시는 주주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 그 유튜브에 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댓글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상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유상증자 할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할 거니까 팝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유상증자가 저는 이제 악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상증자가 이거는 유로닛은 호재냐 악재냐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상증자는 해야만 하는 마스트의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그 미국 케이블 TV에서 TC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EV 에비타의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TCI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케이블 TV 회사는 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이거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가입자들한테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콘텐츠 구매비가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구입비는 그 케이블 TV 가입자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케이블 TV가 가입자가 100만인 케이블 TV 회사가 뭐 드라마 무빙의 방영 권리를 1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똑같이 가입자가 10만 명인 케이블 TV 회사도 이 드라마의 권리를 구입할 때는 대략 1억 원 가까이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케이블 TV 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입자당 투입되는 편성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 구매 비용이 1억이다. 근데 가입자가 100만 명이면 가입자당 콘텐츠 구매비가 100원이고 10만 명이면 가입자당 콘텐츠 구매비가 1,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 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보다는 규모가 큰 케이블 TV 회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달리 표현하자면 규모가 큰 케이블 TV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M&A 해서 이제 그 덩치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럼 한번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케이블 TV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이 두 회사는 규모가 똑같습니다. 가입자 수도 똑같고 매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경영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A라는 회사의 그 대표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의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인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차입도 하고 뭐 채권 발행도 하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으로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인수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3배, 4배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 B라는 회사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합니다. 은행에서 돈 쓰기, 부채 쓰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할 필요도 없고 유상증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A에 투자해야 되나요? B에 투자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A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A 기업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가입자당 콘텐츠 구매 비용도 굉장히 내려가고 그 가입자당 들어가는 고정비도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는 건 A기업입니다. 근데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 B기업은 A회사에 비해서 가입자당 콘텐츠 구매 비용도 굉장히 높고 가입자당 들어가는 고정비도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금 흐름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거나 다른 기업에 이제 흡수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약간 관점을 바꿔서, 자, 여기 보시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케이블TV 회사 대표라면 어떻게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A같이 하시겠습니까? B같이 하시겠습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상증자하고 차입도 해서 다른 회사를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현상 유지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TCI, 미국의 케이블 업체 승자가 누가 되었는지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TCI라는 회사는 은행 차입금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계속 TV, 소규모 TV, 그 케이블 TV 회사를 사들였고요.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1981년에는 미국 최대의 케이블 TV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에 아주 높은 밸류를 바꿔서 AT&T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TCI라는 회사입니다. 그 바로 밑에 거는 다른 경쟁사들이고요. 제일 밑에 줄은 S&P500입니다. 자, 만약에 1973년에 누군가가 TCI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1999년에는 933달러를 회수했습니다. 933배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그냥 케이블 TV 회사는 148달러, S&P에 투자했다면 32달러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써야 결국은 주가 상승도 굉장히 크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국내 그 유통계의 강자를 놓고서 이제 쿠팡하고 이마트가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쿠팡은 대규모 유상증자와 샤입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는 그 아주 소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는데요. 손정의 그 비전펀드 회장이 그 쿠팡에 투자할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쿠팡과 이마트의 가치 평가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거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은 사실상 이미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마트가 쿠팡을 따라가는 건 제가 보기엔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 승부가 결정된 이유는 쿠팡이 투자를 해야 할 때 투자를 했고 이마트는 투자를 해야 할 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쿠팡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이마트가 뭐 쓱닷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저는 이게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마트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고요. 쿠팡의 시가총액은 44조 원입니다. 이야, 너무 차이 나네. 네. 결국은 지금 기업가치가 무려 22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루닛스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루닛스는 글로벌 1등 의료 AI 회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투자를 늘려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격차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만약 주주들이 싫어한다고, 자, 그 루닛의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경영진은 회사의 그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만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는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후발 업체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 이건 뭐, 가정이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소극적인 케이블 TV 회사들이 TCI한테 밀려서 존재감이 없어진 경우나 뭐, 이마트가 쿠팡한테 강자 자리를 내준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루닛은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다음에 루닛이 유상증자를 하면 악재가 아니고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루닛의 유상증자는 그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후발 주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1등 자리를 이제 굳건히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루닛의 유상증자는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주주들이 루닛 정영진한테 아, 유상증자는 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 1등을 계속 유지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12% 빠지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예상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받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으면 또 돈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유상증자 받기 싫어하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권리락 이전에 주식을 다 매도할 거는 예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하락이 또 도움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주 발행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루닛이, 뭐, 대규모 인상 실험이라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다음 뭔가 루닛의 호재가 될 만한 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글로벌 빅파마와 그 루닛 스코프 계약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계약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되고, 뭐 사실 기업이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옥을 사면은 그때가 약간 매도 타이밍이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건 그냥 반대죠.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자금을 조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가 또 100% 참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다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보면서 약간 좀 정성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말씀해주셨던 한스바이오메드가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당초 혹시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예, 제가 그 한스바이오메드는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그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스 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가 3분기가 되는 거죠. 예.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0%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리프팅실, 그 민트 리프트는 아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트 리프트가 아마 이제 계속 신규 국가로 진출하고, 또 미국도 그때는 캘리포니아만 판매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 판관비가 증가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이제 그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민트 리프트는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좋은 것 같고, 그 동종 피부 이식제 있습니다. 이 제품의 매출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주력 제품이었던 그 유방 보형물, 그 벨라젤이 이제 내년에 재출시를 하게 되면 상당한 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그 키티라이프라고 하는 그 관절염 치료제의 그 품목 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했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금년 안으로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품목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 그 파마 리서치 콘주란, 이 콘주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그 관절염 치료제 그 PN 주사 시장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PN이라고 하는 게 막 연어 추출 물질에서 나오는 물질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일루론산 HA 주사제 시장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마리서치의 콘주란 같은 경우는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HA 주사제 시장이 97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금년 안에 품목 허가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이제 이 시장도 상당 부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한스 바이오메드가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잘 풀려나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교를 하면 현재 위치는 지금 화살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장기 투자에 저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변동폭이 컸겠죠, 당연히.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 리프팅실 점유율이 90%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리프팅 시술은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 개 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있는 이제 계속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도 많이 쓸 거고 연구 개발비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이제 비용도 당연히 많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반면에 매출은 또 슬로우하게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제가 보기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 아이디어대로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뭔가 실적 변동에 네. 집중하기보다는 네. 애초에 말씀해 주신 약간 장기적인 그런 네.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네. 설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아무리 장기적으로 번다 할지라도 계속 실적이나 이런 건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